네, 안녕하세요. 박찬재라고 합니다. 저 안쪽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네, 반응도 좋으시고 기대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좀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박준영 변호사님이 너무 재밌게 또 훌륭한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좀 가볍게 네,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착한 리더들의 수단가요? 미래 수다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착하다는 그 단어가 조금 저한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하다는 단어가 그쵸? 모든 의사결정과 모든 상황에서 착한 사람? 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사실 갖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 착하다 이런 거보다는 되게 평범한 여러분이랑 똑같은 학창 시절을 겪고 똑같은 사실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한 7년 정도 전에 창업해서 이제 7년 동안 운영을 해왔거든요. 두성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조금 공유하려고 왔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 그 말씀해 주실 때 우연히 이제 재심 변호사를 내가 꿈꾼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 빈곤 퇴치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통한 빈곤 퇴치라는 사회적 미션을 토대로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여러분이랑 똑같은 학창 시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냐라고 하면은 전혀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냥 되게 평범하게 공부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집에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신 부모님을 제가 그 뒀지만 그런 행운을 가졌지만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도 막 부자가 되거나 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을 학창 시절에 그 제한된 어떤 조건 안에서 늘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저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혹은 내가 진짜 뭐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내가 진짜 이 사회에 좋은 일할 거야. 이 경쟁의 사다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올라가서 성공했을 때 남들한테 좋은 일들 할 거야가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이제 뭐 대학교 가서 근데 뭐 대충대충 했죠. 공부도 대충대충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런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런 그 기사를 보게 돼요. 제가 자취방에서 맥주를 혼자 이렇게 마시다가,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분들 계신데, 쉬다가, 이 기사를 보게 돼요.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데, 보시면 2011년도 7월 기사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이제 태거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를 해요. 이때가 여름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서울 역사 혹시 가보셨어요? 기차 타실 때. 네네. 가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지하철역 말고 밖에 역사에 가면은 그 노숙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냄새 나니까 내쫓겠다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돈이 없다고 해서 누구를 내쫓는 게 가능한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주머니에 5천 원 이상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신체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기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쵸? 난리가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발표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결정을 하지? 근데 제가 댓글을 봤는데 오히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보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더 많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겨서 왜 일도 안 하면서 이런 게 자업자득이지? 뭐가 논란이 된다는 거지? 이런 댓글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 당시에 섬뜩한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노숙이라는 게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만약에 살면서 나이 들어서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대하겠구나.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이 나를 이렇게 내쫓는 걸 도와주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서울역으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서울역으로 막걸리를 사들고 편의점에서 같이 얘기를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길래 내가 이렇게 차별 다루시는지 내가 직접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라고 결심해서 서울역에 가요. 그게 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을 텐데, 15분 동안 이 뒤에 제가 7년 동안 사업을 뭐 시작하고 또 사업을 성장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15분 동안 7년의 얘기를 쭉 들으려고 해요. 네. 이 정도면은 조금 이렇게 들을 만하실까요? 네. 대답 되게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직접 서울역에 가서 이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다 남자 어르신분들이 주로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서울역사 건물 주변에서 주무시는 분들만 한 300분 정도 되셨고, 지금은 사실 뭐 이제 시장님도 바뀌시고 하면서 많이 뭐 쪽방 그뭐 이렇게 거주나 이런 데로 많이 이제 흡수가 되셔가지고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처음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게 뭐 대학생인데 이 기사 보고 열받아서 왔다 뭐 어떤 상황인지 하니까 이제 본인의 삶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지 않고 얘기하시는 걸또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짜장면 요리사셨는데 이제 IMF가 오면서 그 뒤로 이제 알코올릭에 빠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막걸리가 있으니까 너무 다 환영을 해주시죠. 얘기를 다 끝내고 이제 그분이 갑자기 엉덩이를 털면서 일어나시면서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노숙인 그 문제만 가지고 이제 보고서 왔는데 갑자기 저랑 얘기 끝나더니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으세요라고 하니까 그 뒤쪽에 이제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열악한 그막세 평짜리 되는 쪽방촌에서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어떤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상상하는 것들은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이분들은 다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있고 집이 없고 뭐 성격이 왠지 괴팍할 것 같고, 근데 얘기를 나눠봤더니 굉장히 평범하시고 또 이분들이 집이 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일을 보니까 낮에 막 노가다 같은 거를 하고 와서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알코올릭이 없으신 분도 있고, 또 노숙인 쉼터라는 곳에서 70%의 분들은 저희가 볼수 없는 노숙인 쉼터에서 자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진짜 알코올릭이 심하신 분들만 보니까 그분들이 노숙인이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공부하는 하거나 조사하는 것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조금 그 빈곤 문제에 좀더 이분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가지면서 1년 동안 다양한 조사들을 해요. 뭐 거리에 계신 분들도 방문을 하고, 뭐 20여 개 되는 그런 뭐 기관 방문을 한다거나, 뭐 노숙에서 자활하신 분, 실패하신 분 다양하게 만나면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겁 없이 막 진짜 뭔가 해결하고 싶다는 목적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7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제가 지금 처음에 소개드릴 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고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창업이라는 걸할때 처음에 하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상상을 하면. 네? 맞아요. 뭐 투자를 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장 조사할 수 있는 거고, 제품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시작했죠? 맞아요. 네. 사회 문제를 조사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이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생각하고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노숙인분들 막 많이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일할 의지는 있는데 기회가 좀 없으시다는 걸 배우게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만들 수 있을까? 뭐 서울역 이렇게 찾아가서 갑자기 제가 대학생인데 뜬금없이 가서 막 헌책방 같은 걸 만들자. 그러니까 서울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읽을 거리에 대한 니즈가 많으시니까 뭐 이렇게 해서 노숙인분들 좀 고용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휴대폰에 되게 금속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수거하는 사업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를 했었고, 이제 대학교니까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구를 쓰고 막 버리거든요. 그럼 그 가구를 주워다가 업사이클해서 팔아보자 뭐 이런 시도들을 해요. 근데 이게 일반 비즈니스랑 달리 이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 하려는 비즈니스들은 고객들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생산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40, 50대 남성분들이라고 하시면 뭐 업사이클처럼 예술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자본이 많이 필요한 것들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면서 한 1년 넘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옷걸이라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옷걸이가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옷걸이를 두 번 정도는 사용을 하잖아요. 옷을 뺄 때랑 낄 때. 그래서 이제 그 옷걸이를 가지고 거기 광고를 넣어서 사업을 해보면 그 생산 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아예 없었던 형태의 상품들을 막 만들어요. 네. 옷걸이를 만드는 기계들도 막 만들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시작하니까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영업 담당자들이 있는 그런 뭐 화장실에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옷걸이 진열해 두고 마케팅 담당자가 보고 뭔가 연락을 준다거나 뭐 이런 창업의 과정들을 이제 겪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업들의 광고를 넣고 뭐 이제 세탁소 같은 데 무료로 배포하고 그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옷걸이를 가져오면 이제 광고에 노출되는 거죠. 뭐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해요. 옷걸이 위에다가 이렇게 얼굴도 달아봤어요. 얼굴을 달아서 이 옷걸이에 옷을 입히면 연예인이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김우빈 씨나 이런 분들 이게 보다 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네, 샤이니 이런 분 아나요? 아, 잘 아시나요? 네, 네, B1A4 뭐 이런 이제 옷걸이를 만들면 교복을 사면은 이 옷걸이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봤을 때 뭔가 사회적 기업 제품이란 느낌이 드시나요? 전혀 안 드시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사주세요가 아니라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뭐 마케팅 포인트가 이런 거고 광고 효과가 이런 거니 그 마케팅 예산을 어느 정도 써주세요 에 진짜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이제 뭐 쉼터들이랑 연계해서 하는 일들을 계속 했어요. 또 이상한 제품이 나오죠. 이제 그 연예인 얼굴은 저희가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대기업들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거였다면 이 디즈니사에 찾아가서 한때 그 겨울왕국 되게 유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겨울왕국 캐릭터들을 이제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직접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제품들도 만들고 다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 만들고 이 생산 과정을 다 참여하시는 뭐 홈리스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뭐 뽀로로 옷걸이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만 개 정도 옷걸이를 한 3년 정도 만들면서 한 100분 정도 이상의 홈리스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여성 분들만 계신 쉼터도 있고, 결핵 환자 분들이 계신 쉼터, 뭐 알코올릭이 있으신 쉼터. 랑 연계해서 저희가 오더를 따오면 이제 그 홈리스 쉼터에 가서 옷걸이를 같이 만들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부업거리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한 3년 정도 사업을 해요. 그래서 뭐 뒤돌아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했던 대학생이었는데 우연히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걸 사업이라는 형태로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하고 가면서 제품들도 늘리고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옷걸이 제조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일이라는 게 얼마 받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급 얼마인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꾸준한지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시급을 2만 원을 받아요. 너무 좋죠. 근데 다음날 일이 없대요. 다다음날도 없대요. 그럼 이 일에 꾸준함이 없는 일은 어떨까요? 매일 되게 불안하겠죠. 내가 사고 싶은 거가 있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 번밖에 일이 없다라고 하면 되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일이 꾸준한지가 얼마나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조업은 해보니까 이 일을 꾸준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달에는 일이 되게 많고 어떤 달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물류업을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조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품을 날르고 포장하고 하는 물류였거든요. 그래서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 앞에 있던 18평짜리를 임대해가지고 물류센터라고 이름 짓고 막 물건을 받아요. 개판이 났죠. 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렉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렉 깔고 무식하게 시작해요. 바닥에서 막 포장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식했죠. 네, 이렇게 해서 물류업이라는 그 업종에 뛰어들고
그동안 제조업 옷걸이를 만들 때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들, 파트타임으로 일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니까 어떨까요? 이게 작은 회사들을 위한 물류 서비스가 없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뭐한해뭐 수십 회씩 뭐 월마다 이렇게 뭐몇 배씩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초기에 창업한 작은 회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거든요. 물류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품고라는 서비스, 물류 서비스를 만들었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고 저희한테 물건을 맡기시면 그 작은 회사들의 회사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하는 뭐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품고라는 브랜드로 이제 두송컴퍼니라는 건 회사 이름이고 품고는 저희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또 물류 스타트업으로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그 아까 옷걸이도 그렇지만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우리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특히 그게 비즈니스라면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비즈니스로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크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홈리스 쉼터에서 이제 직접 연계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비즈니스가 커지면 정비례해서 저희 직원들도 늘어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대기업이 되는 게 목표고 사회적 기업이면서 대기업인 경우는 아직은 없잖아요. 물론 대기업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회적 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정말 게임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센터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물류센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뒤에는 저희 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여기가 20대부터 한 최근에 70대까지 되게 다양한 그 연령대로 구성된 형태예요. 그래서 모두가 존댓말을 쓰죠. 이제 뭐 무슨 누구누구님 이런 이제 존댓말을 쓰면서 서로 이제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아침에 같이 체조도 하고 새로 오시면 이렇게 소개도 하고 같이 포장도 하고 그래서 일이 만드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일이라는 게꼭그뭐 정부에서 얘기한 일자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장래를 고민하고 계신 것도 결국에는 뭐 작은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내 인생의 목표겠지만 또 작은 틀에서 보면 내가 일자리를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고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만드는 그러면 어떤 일을 찾을 거냐라는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금은 노숙인 분들을 그러니까 채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저희 회사 들어오면 월급을 받으시니까 집을 구하실 수도 있고 또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직접 채용하진 않고 쉼터에서 연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초기에는 진짜 서울역에서 주무시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굉장히 그 프리하게 회사를 오셨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바지에 이렇게 쉬를 하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리에 노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이제 그 옷을 화장실에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막 빨고 출근을 하셔도 냄새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그 처음에는 막 잔소리도 해보고 뭐 회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분의 제 반응이 되게 재밌었던 게 나는 이제 냄새가 나지만 난 씻기 싫다가 아니고 나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반응이죠.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직접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같이 자르고 깨끗한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직접 같이 사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명함도 같이 파서 이제 명함도 드리고 뭐 그런 과정을 쭉 겪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옷을 사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옷을 사는 동안 그 매장도 너무 깨끗하고 점원들도 친절하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냄새 난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뭐 후각이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자존감이 사실 저희는 이제 회복됐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원래 이 정도의 뭐 냄새가 나는 그 상태로 사신 거구나,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셨던 상태인 거죠. 근데 일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명함을 줄수 있고 내가 친구 그 자녀분의 결혼식에 가서도 내 돈으로 그 축의금을 낼수 있을 때 자존감이 향상되고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본인이 뭐 냄새나는 걸 깨달고 그 뒤로는 되게 깨끗하게 목욕도 열심히 하시고 집도 잘 얻으시고 이렇게 삶이 향상되는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1단계 변화가 있고 2단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변화는 일자리도 없고 뭐 주거 환경도 이제 개선되시고 내가 병이 있었는데 낫기도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라는 작은 축을 담당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고요. 2단계는 이 나의 자존감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일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뭐 장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확고하신 분들도 있고 고민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너는 꿈이 뭐냐? 저도 이런 질문 살면서 많이 받았는데 뭐 확고하셔도 좋죠. 확고하신 것도 너무 좋고 근데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박준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목표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는 그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결국에 우리 이제 오늘 주제가 미래 수다지만 현재거든요. 현재를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회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필요로 할 거고 또 반대로 나도 그 현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찾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에 성실하지 않는데 미래만 생각하고 내가 장래를 고민하고만 있다.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러면 결국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없고 사회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고민할 거는 뭘할 거냐? 어떤 직무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 소질과 적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거냐가 지금 좀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찾으실 때 이왕이면 내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고 향상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좀더 좋은 거는 내 일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좀더 향상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네, 그 꿈이라는 걸 굳이 그렇게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아도 그 꿈이 여러분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시간이, 네. 딱 맞았나요? 딱 맞았죠? 네. 좀그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서 감사하고, 또 이따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